다시 진실을 증명할 길은 없어. 하지만 여론을 등에 업는 적이 진실이 될 거야. 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진상조사 TF 제1차 전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원 원주을 송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 몰랐어?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도둑놈.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아 예. 미친놈의 새끼. 어 왜요? 도라이 새끼야. 어?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 뭐?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이거 아주 정신 나간 새끼 아니군.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 진실? 야 네가 기자냐? 에이,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와씨 말은 잘해요 이씨.